맞아. 아니야, 이게 또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또. 근데 희한하게 AI가 할 때는 잘 뜨는데 사람이 하면 또안 뜨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리고 이번 전쟁은 제가 저번에 한번 도와줬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좀 먹어야지. 인간적으로. 로얄티 10. 확률 20%? 카스티아가 의외로 확률이 괜찮아. 제가 알기로는 30, 10, 10이었나? 결혼까지 하면 결혼의 10%, 카스티아가 10%였나? 카스티아가 15%, 결혼이 10%였나? 황제가 20, 20 몇 프로인가? 아, 잠깐만, 이거 보자, 찾아볼게요. 이거 궁금한 것도 찾아봐야 되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못 찾아보는 분도 있잖아요. 확률이, 아, 여기 있다. 결혼을 했느냐? 70%. 황제이냐? 15%. 스페인 15%. 아, 15%구나. 네. 15%, 70%. 그럼 그 황제, 맞나? 잠깐만. 스페인이고 황제고 결혼까지 했으면 거의 100%고, 스페인이고 결혼하면 그래도 85%. 이건 가능성 있어.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거는 전쟁을 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싸워도 되고. 오케이. 그냥 카스티아가 스페인을 받아줄걸요? 왜냐면, 왜냐면, 예, 카스티아를 받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스페인이 저기 되게 늦게 발생하면은, 보통 일찍 발생하는데, 그래도 카스티아가 받거든요. 네. 스페인이 없어도 카스티아가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카스티아가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되게 잘 받아가요. 우리 결혼까지 했으니까 얘를 죽이면 우리는 되지. 받자, 받자, 받자. 아, 황제랑 프랑스랑 싸우면 안 되는 거. 아, 그럼 뭐 하나 있었어, 조건이 안 되는 게. 맞다, 맞다. 황제랑 프랑스랑 싸우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은, 아니야. 버건디랑, 근데 황제랑 프랑스랑 싸우면 안 되는데, 내가 프랑스가 황제가 돼가지고 버건디랑 싸우는 건 됐다. 그러네. 오스트리아 괜히 불렀네. 오스트리아 나가면? 그럼 아예 안 일어날 거야. 그게 조건이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또 어디야? 아이, 진짜 아프리카. 갔다 올게, 잠깐만. 그럼 내가 안 싸워야죠. 아, 너무 비싼데, 콜로니스트? 자, 여기를 한번. 거리가 안 되는데요? 240. 여기 완성이 되면 될것 같은데, 아직 안 되고, 이쪽 구역은 됩니다. 최대한 멀리.
여기도 안 되겠죠? 예. 최대한 멀리. 근데 뭐 안, 없는데? 그럼 마크가 어디 있지? 잠깐만. 아까 내가 더 봤어야 되나? 아무것도 없지. 엥. 이쪽 지역이 아닌가? 이쪽 지역을 해야 되나? 아이, 한 번 더 보고 올 걸. 네, 오스트리아가 싸우다가 제가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전쟁 세금. 무료 전쟁 세금. 하나는 일로 빼서 원주민 학살하러 가야죠. 돈 외포? 외포. 네. 선교사 하나. 아,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 능력 하나. 아직 바쁘다. 어디에요? 뭐야, 안 갔어, 왜? 터졌나? 보스니아 헝가리 전쟁. 아, 비싸, 의외로. 공포 많이 들어가네. 빵명. 아, 탐험은 돈이 많이 들어가. 오케이. 공사 끝. 누구를 위해 하는 탐험이야, 이거? 나중에 저거 뽑아야 되는데, 돈을. 본전 생각난다. 버건디, 아, 죽었는데. 배 안 터져요, 괜찮아요. 아이, 또야. 아이. 이놈의 아프리카 직구석은 저거. 만능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님. 빨리 뭔가 잉카나 아니면 아즈텍이나 어디를 학살하고 오지 않으면. 파산하겠는데.
이번엔 놔둡시다. 좀 싸우게. 71%. 돈 뜯고, 어우! 어우! 아, 이제 프랑스구나. 아, 미안해. 어, 큰일 뻔했다. 얘가 이렇게 많은 줄 알았어. 아씨, 별로 없네. 페라라. 동맹 깨고요. 됐어요. 이거 오스트리아가 먼저 안 나가겠지? 아무래도 그냥 땅 주자. 거의 빈사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협상을 하자. 뭘 원하시는가? 땅을 땅 드리기로 했는데. 뭐야? 아무도 원하질 않아. 여기 준다 해도 싫어? 아, 공손을 안 했구나. 아, 미안. 오케이, 이제 되겠죠? 에이? 원하지 않는데. 이 미친놈아. 야! 아저씨? 그럼 왜 땅 준다고 왜 들어왔어? 먹어야지, 땅을. 안 먹어야 되나, 그러면? 안 먹고 돈? 요새 점령? 원치 않는다고 뜨는데? 상관없을 텐데. 포위로 신뢰 올리자고요? 20 떨어지죠. 요렇게. 어,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아이씨. 어, 깜짝 놀랐어. 어, 깜짝이야. 동네 놔두자고요? 얘들은 근데 딱히 막 동맹할 것 같진 않은데? 모수만이랑 이런 애들이랑 할것 같진 않은데? 나눌까? 그래요, 그러면, 네. 또 오스만 벌써 통일권이 돼 있어가지고 외경계인데 먹고 있는데. 그래요, 놔둘게요, 네. 아저씨가 아라곤한테 먹을 거 같나? 먹을 수 있나요?
안 먹네, 못 먹네. 예. 내가 먹어야겠네요. 오케이. 돈도 많이 땄고. 역시, 인생은 벌어서 갚는 사람이 바보야. 요즘 B2가 한참 유행인데. 아, 가스쿠, 아, 해방.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근데 외교 관계가. 하나 정도는 더 해방해도 외교 애들이 싫어하려나? 개수에 따라 좀 싫어하긴 하는데. 외교 관계가 지금 몇 개야? 한개 넣어, 한개 넣어, 한개 오버인가요? 한개 오버야. 아, 그냥 박을게요. 네. 박고. 또 여기 클레임 만들어야 되니까. 가스코뉴도 나쁘진 않은데. 사이즈가. 아, 가스코뉴가 진짜 나쁘지 않은데. 리턴하면 더 좋고. 아, 이거 하자. 그냥 부활하게 하자. 부활하겠어. 부활합시다. 색깔도 이뻐. 심지어. 민트색이야. 버건디를 버리자고요. 그래도 결혼은 돼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아, 결혼도 안돼 있었네. 깨졌네, 결혼. 그냥 버릴까? 버리고 그럼 외교 관계 하나를 확보하고. 안뜰것 같다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재수없게. 왜 그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야, 뜰 거야. 야, 빚을 갚아도 다섯 개네. 뜰 거라고. 영향력 15 올라가면. 네, 괜찮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 왕실 결혼은 신선로마 회원일 때만 받는다고요? 진짜? 어, 진짜요? 자, 보자. 1500년대까지 AI가 프랑스와 국영이 연결돼 있고 AI가 컨트롤되고 황제가 아니고 황제가 전쟁을 프랑스화 하지 않고 있을 때 체스카우트랩 랜드 디비전 프랑스와 그 다른 나라 엠퍼러 힘놈 그리고 로얄 메디지 위드 버건디 스페인 월카스티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위치더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 신선 로마 제국 황제 결혼을 하고 있는 나라 스페인이나 카스티아 아닌 것 같은데 황제는 아닌데 회원일 때 어디 그 조건이 어딨어? 이 70%, 이 거대한 70%가 회원일 때 있다고요? 회원국 조건은 없음? 잠깐만, 이건가? 프랑스. Any country except France that is member of the 신성 로마 제국. Plus Spain is eligible de royal. 근데 신성 로마 제국
그거 아니야? 회원국일 때 스페인이면은 70%를 먹는 그 확률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신선로마 제국 회원국이 저걸 먹는 경우를 거의 못본것 같은데? 저도 못본것 같아요. 아니, 신선로마 제국 황제가 아니고 회원국이 먹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 조건은 그거 아니야? 신선로마 제국 황제거나 아니면 스페인인데 둘 중에 결혼이 돼 있으면 결혼을 플러스 70을 한다는 거 아니야? 많이 봤다고? 나는 근데 70%가 확률이 되는데 왜한 번은 많이 못 봤지? 70%면 되게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다. 70%면 거의 대부분 딴 나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스페인이랑 아니면 황제가 많이 가져가는 거 봤는데 회원국은 몇번못본거 같은데? 어쨌든 가져가 봐. 아이씨. 이거 가져가 봐, 방식으로. 이건 가져가 봅시다. 존버 합시다. 네. 외교 관계 하나 먹고, 존버하자. 어차피 우리 파티잖아. 존버해. 우리 이거 파워 프로젝션으로 하나 먹는 걸 거기 쓴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 우리 버건디 코인은 한번 존버할 가치가 있어. 존버하고, 오케이, 오케이. 프랑스 한번 조졌고. 여기 희귀한 나라가 나왔고 좋아요 좋습니다 이쪽을 CB를 만들어야지 아 인접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아 첩보가 찍혔으면 딱 됐을 텐데 아, 아깝네 우선 빼고 석국 우선은 존버 태보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면 포르투갈이 나를 앞장서서 앞지르고 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로얄티 영역 75에다가 85인데 설마 터지겠어? 안 터지겠지? 100으로 늘었으니까. 예. 옛날에 80이었잖아요. 근데 100으로 늘어가지고. 아, 옛날에 90이었나? 하여튼 100으로 늘어가지고 괜찮아졌습니다. 가스통은 어디에 쥐고 있네? 가스통. 오그리 후계자요? 아, 평균적인. 평균은 안 되지. 위크여야만 되지. 아이. 아깝다. 한 단계만 떨어졌어도. 바로 걸어버린 건데. 464야, 능력치가. 와. 네. 분포가 이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그래도 모랄 라미는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구경합시다. 교환과의 관계도 프레스테이지 트레이드 효율이 떨어지네요. 10년 동안. 하지만 추방하고 바꾸고 컨버전하고 추방을 어떻게 하는 걸까? 내가 아까 봤는데, 씨. 봤는데, 왜.
잘못 봤어. 그거까지만 한번 보고 오늘 마치죠. 맨날 마친데, 씨. 미안합니다. 마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에이. 그러면 이제 리턴 명분을 때리면, 아, 이게 너무 좋아. 너무 많아. 그쵸? 코어 리턴 하는 게. 너무 많아. 첩보 찍어야겠는데, 그리고? 그죠? 첩보가 좋아. 첩보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클레임 만들고. 좋다, 좋아. 튀니스가 많이 먹었네, 땅. 아까 이만큼 있었는데. 하지만 반란군이 생겼고. 프랑스터, 우리의 라이벌. 아, 프랑스가 우리 라이벌이 아니야? 그럼 누가 라이벌이야? 승만이야? 아, 오스트리아가. 프랑스가 라이벌 했다는 거군요, 오스트리아랑. 좋습니다. 아, 근데 황제가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15년 남았는데. 다음 전쟁에서 그러면은 한번. 다음 전쟁에서 터뜨려보자. 150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5년 남았는데. 휴전이 한 3년 안에 터뜨려야 되는데. 3년 안에 터트려야 되거든요. 97년에 휴전이 끝나니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야. 아까 기회였는데. 저는 항상 버건디 상소 잘 못 받아요. 여기 아까 디디아리가 아까 했는데 아 됐다 그렇지 여기만 뜨는구나 그러면은 이 콜로니스트를 보내는 게 있고 소수자를 추방하는 게 있는데 안달루시안 뭐 이런 애들 레온 우리 민족 중에 소수 민족을 보내는 건가 봐요. 지금 안달루시안이 11개 프로빈스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거를 자기들이 허락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하면은 허락을 안 하나요? 아, 잠깐만요. 여기가 11개가 이제 표시가 되나봐요. 그래서, 효과가 뭐지? 세비야에 있는 애를 보내면, 콜로니가 안달루시안 문화와 카톨릭 릴리전, 카톨릭 종교를 믿고, 카톨릭 릴리전 먹고, 84에 외교 코스트를 사용해서 유지비가 50% 감소하고 그리고 식민지 확률도 높이고 콜로니 발전도 높이고 그런 건가 보다. 이거 그냥 보내면 돈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 외교 포인트를 써서 보내는 거고 대신 얘들이 성장을 좀 더 시킬 수 있는 팝을 이 식민지를 장단이 있네요. 그죠?